알겠습니다. MBC 특별기획 드라마 이몽의 보석 같은 배우분들입니다. 네, 네,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. 말하면 돼요. 아. 네, 안녕하세요. 이몽에서 이영진 역을 맡은 이효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맡은 이영진이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조선인이지만 일본인한테 키워져서 일본 사람처럼 컸죠. 하지만 그 속에서 겉은 나는 일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떤 계기와 수많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본인의 뜻을 향해 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뭐 아무래도 드라마 속에서도 그렇고 들키지 않아야 하는 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있었어요. 실제로는 정말 내가 그 속에서 살았으면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겠지만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배우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꼭 해야 한다. 물론 캐스팅을 해주진 않았지만 이 작품은 아, 정말 꼭 해야겠다,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든 작품이었고 또 마침 이 작품이 방영될 때가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그런 또 기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,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커서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촬영도 다 마치고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직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되게 매력이 있고 또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좀 뭔가 바뀌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워낙 드라마 자체가 무겁다 보니 처음에는 좀 굉장히 좀 가볍고 다양한 매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어쨌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좀 포커스를 둬서 무거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